포도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? 자, 이거를 이렇게 부는데, 어휴, 너무 많이 불면 안 돼. 뒤에서 12cm를 남겨주고 묶어줍니다. 근데, 예, 꼭지를 좀 길게 묶어주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아홉 개를 만들어서 여기다 대고서 돌려주십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맨 뒤에 세 개를 같이 꽈주십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, 둘, 세 개를 만들어서 여기다 대고서 또 돌려주십니다. 이렇게. 또 여기서 세 개를 또 만들어요. 하나, 둘, 셋. 그래서 다시 또 여기 와가지고 또 돌려줍니다. 아. 자, 그리고 또 세 개를 또 만들어줘요. 하나, 둘, 셋. 그래가지고 여기다 또 돌려줍니다. 우와, 많이 돌려주네요. 그 다음에 또 하나, 둘, 아유.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커요.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좀 바닥을 꽂겠습니다. 바닥을 꽂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세 개죠. 이거 세 개를 또 여기다 대고서 또 돌려줍니다. 아, 포도송이다.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파랑이를 만들어 보겠어요. 아, 포도인데 이파랑이가 있어야 돼. 포도가 있으면 이파랑이가 있어야 돼. 그죠? 자, 이 포도는 이파랑이 어떻게 만드느냐?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다. 얘를 묶은 다음에, 꼭지를 길게 해요. 여기, 이렇게 해서 이파랑이 하나 만들고, 두 개 만들고, 하나를 더 만들어. 네, 이렇게 해가지고, 이 꼭지를 여기다가 대고서 돌려주는 것입니다. 이렇게. 와, 포도가 맛있게 생겼다. 정말 맛있게 생겼다. 와, 포도 한 송이 가주세요.